팩토리 TV. 이거 혹시 원래 자주 먹죠? 주말마다. 아, 처음 먹어봐요. 와, 맛있네. 진짜 뻔뻔하네. 뭐 이런 음료수 있는지 몰랐어요. 뭐예요? 인스타 그런 거예요? 아니,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팩토리 TV라고. 그냥 우리 사는 거. 트레이닝 어땠어? 너무 좋았어요. 유병훈 또 인터뷰 했었어, 조한수랑. 네. 근데 너무 좋았어요. 이런 식상한 대답해가지고 넌 다를 줄 알았다. 그래서 오랜만에 어. 이런 질문 받아와가지고. 아, 그래서 편집됐거든요. USA 7인 입고 와가지고 지금 좋았어요 한마디는. 무슨 말이 필요해요. 제 대답은 그겁니다. 다음 시즌 기대할게. 팩토리 TV 때문에 파마하고 오셨다고. 네, 파마. 몇, 머리 어때요? 얼마 주고? 집에서 6만 원이요. 집에서 6만 원이요? 집 앞에서요. 네. 집 아까 집 앞인데 약간 눈 이거 맞은 것 같은데 지금 눈탱이요? 이거 맞은 것 같은데 아, 나쁜 거요? 어, 아니 6만 원 좀 비싼 이렇게 같아요. 빡세게 말아야지 3개월 가거든요. 아시죠? 아까 우리 옛날에 대학교 때 그 내리 아니다 안성 시내에 있는 암컷스컷 가가지고 네 암컷스컷 5만 머리 자른 데 암컷스컷이야 이름이. 근데 한번 제대로 잘못 걸리면 진짜 암컷스컷 돼 진짜. 내가 난리 난다 진짜. 머리 내가 노란색 탈색하러 갔다가 네. 초록색 되고 머리 야, 그거보다 더 심한 게 그거지. 너 뭐지? 머리 누르는 파마라. 다운펌 진수영이 진수영이랑 다운펌으로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. 근데 저 머리하러 같이 갔는데 진수영이 박진수라고 예전에 그 형이 완전 머리를 다 누르는 걸 했단 말이야. 근데 환희 갑자기 옆을 하다가 싹 봤는데 얘가 머리가 뽀글뽀글이신 거예요. 진짜 이렇게 완전 다 하나씩 말아가지고 요만큼만 뽀글그거 진짜 네. 뭐 이거를 말하는 거야 다. 할머니 파마? 부시맨도 아니고 진짜 흑이 그 누가 봐도 아닌데 그 미용사가 된다 맞다 그랬지. 어 맞다 걔가 맞다 그게 이렇게 눌러야지 더 오래 뭐 잘 된다고 그래갖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11만 원 주고 머리 다시 하고 10년 전에 11만 원이면 겁나 비싸다. 네. 어, 두 박유민 네. 선수가 네. 어떤 선수였는지 좀 재미난 에피소드 혹시 있다면 재미난 아 있어요. 일단 그 구 박유민 선수는 그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. 먹는 속도가 거의 뭐 그냥 우사인 볼트급으로 식사를 빨리 드시는 네. 대한민국 다음 선수라고 안에 꼽혀요. 먹는 거 아, 박찬성, 아. 권영웅 박성훈? 아, 또 옆에 있는 저 박래훈 뭐 어마어마한 식사 속도가 은혜 많은데 그리고 약간 그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. 처음에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. 네. 아니 바른 생활 한 거지. 너네는... 아침에 일어나서 딴 걸 한다고 하는 바른 생활을 하는데 바르진 않아요. 예, 비와유 하와이. 안녕하세요. 알로아. 예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두 시간 반. 미친. 아니, 이런 미친. 시작하면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와요?
저 손 뗄게요. 사이스 이정현 강병현 응원하러 왔습니다. 전 삼성 출신이고요. 하지만 저는 트레이닝 하는 선수를 응원합니다.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안녕 KGC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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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. 팩토리에서 탈출해서 내일 미친 불알 친구들하고 화평을 가기 위해서 우선은 장 보러 갈 거예요. 마트에서 봅시다. 뿅. 뿅. 소금가 소금. 장. 우리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 넣으시. 소금 찾으러 가요 우리. 소금이야. 이종할 양식 고기 술 오케이 아무도 몰라 요요 어. 안녕 야, 펜션 무사히 도착해서 고기 먹고 있어요. 네. 술과 함께. 술과 함께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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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거. 예, 고하도, go home, ski factory, baby. 우리 이제 취한다, 안녕. 시바이.